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요거 하나당 하나씩 해요. 하나당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 하고 또 하나 해갖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해갖고 하나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 이렇게 세개 한꺼번에 하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랩으로. 랩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랩으로. 그냥 벌써 수분 막 차고 있죠. 안 날아가게. 지금 잘 밀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밀봉은 잘된 상태예요. 밀봉은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밀봉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양수분을 잘 흡수해가지고 이 눈이 나오면 여기를 살짝 여기 이제 눈이 나오잖아요. 잎사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칼로 살짝 뜯어주면 되는데 눈 있는 데는 한 바퀴만 감아놨거든요. 뚫고 나오라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저업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비연구주예요. 여기 지금 깎이접을 제가 두 군데 해놨습니다. 근데 요 자리에다가 제가 고접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고접은 성공률도 굉장히 좋다고 하세요. 왜냐면 고접의 성공률은 내부에서 침투되는 수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증발하는 수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게 조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피가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조피 제거부터 일단 해주겠습니다. 요 정도로 제가 일단 조피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하나 하고 이쪽에다가 하나 하고 양쪽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대고 이렇게 칩니다. 고무망치로 쳐요. 이렇게 이걸 쳐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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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이렇게 딱 올라와요. 툭 쳐주면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떠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접수를 꽂으면 되는 겁니다. 자, 접수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접수 만들 때도 가위로 이렇게 꽂을 거니까 이렇게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딱 놓고 손을 여기다 딱 가운데 놓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여기는 판판해요. 딱 보시면 거의 판판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도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위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딴 자리에다가 넣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접수가 딱 여기 밀착돼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타카 고접이라고 해요. 타카. 전 요 타카를 쓰는데 여기 가벼워서 요거 쓰는 거예요. 대놓고서 한번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덜 움직이겠죠. 딱 고정이 되니까 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이 랩이에요, 랩. 나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랩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1,500원짜리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1,500원 주고 100개 구매한 거 나눈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아래쪽에다가 힘을 줘서 잡아줘야 돼요. 얘가 안 흔들리겠죠? 꽉 눌러주는 게 좋겠죠? 꽉 눌러줘야 여기 잘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아래다가 꽉 눌러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최대한 밀착을 해줍니다. 타칼 박았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게 최대한 눌러주시고, 그 해가 눈이 있는 곳이에요. 눈이 있는 곳에서 잎사귀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은 한 겹만 돌립니다. 한 겹만, 랩을. 이렇게. 너무 세게 돌릴 필요는 없어요. 한 겹만 이렇게 감아줘요. 한 겹만. 그리고 그 다음은 위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한 번만 돌린, 여기는 한 번만 돌리고, 여기는 두 번, 세번 감아주는 거죠. 그리고 감을 때는 중첩이 되게. 여기 위에다가 얘를 감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비가 왔을 때 밑으로 내려가겠죠. 맞죠?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랩이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거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는 겁니다. 그냥. 그냥 감아요. 여기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호치킨에서 찝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움직이지 않게.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감았지만 이 위쪽에 감을 때 여기를 누르게 되죠. 그럼 여기가 이게 들릴 거 아니에요. 들리면 여기가 뜨겠죠. 뜨면은 접이 안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타카를 박아서 고정을 시켜주고
밑에다가 세번을 돌려서 아주 강하게 딱 밑에 부분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위를 감을 때 여기 한 번만 감고 위쪽으로는 여러 번 감는 거죠. 그리고 한 번만 감는 이유는 여기서 눈이 나왔을 때 지가 뚫고 나오라고. 얘가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서 살짝만 뾰족하게만 나와도 뚫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감게 되면 못 나오겠죠. 뚫고 나오고 싶어도. 그럼 결국에는 제가 칼로 오려줘야 돼요. 근데 요건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래요. 그분은 할 때 막 여러 번을 감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거는 제가 최대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한 번만 감아도 물은 충분히 안 들어가고 내가 서로 붓기 때문에 절대 물이 증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거를 안 잘라줬더라도 지가 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하러 다녀야 되잖아. 두 개를 왜 하느냐? 성공률이 낮아요, 성공률이. 제가 하는 고접을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연습 중이고 기술을 키워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 과원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성공률이 높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나. 하나씩 하려면은 이거 감아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도 물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근데 위에까지 높게 감아준 이유가 물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기까지 들어가더라도 여기 밑에까지는 안 들어가게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그래서 여기만 붓는다면 붙어주고 여기가 살만 차오를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는 물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살리는 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얘가 뭐 한 번에 1m씩 자라고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살아야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바라볼 수가 있다. 죽으면 내년에 다시 또 고접을 해야 돼. 깎이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한꺼번에 많이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두 개 해놨는데 여기 두 개 더 했습니다.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여기는 은색이죠. 추황자리입니다. 추황자리에서 추황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주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